필립 펄스타인은 사실적이고 무심하면서도 때로는 직접적이며 대담한 방식의 누드화를 통해 미국 미술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로 2022년 12월 맨해튼에서 9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은 1950년대 당시 모더니즘과 추상미술의 지배적인 흐름에 반발하고 구상화와 사실주의의 복귀를 고집하며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미국 미술계의 거장의 마지막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1924년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에서 러시아와 리투아니아 이민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필립 펄스타인은 대공황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펄스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강한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었고 부모님의 지지와 카네기 미술관의 주말 클래스 등의 도움으로 그의 재능은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펄스타인은 고등학교 시절 이미 국가적인 상을 수상하며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펄스타인의 젊은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전쟁의 혼란 속에 그를 밀어넣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의 학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는 플로리다에서 훈련 차트 및 무기 조립 매뉴얼, 다이어그램 등을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군인으로서의 삶을 기록한 개인 스케치와 수채화를 그리는 등 군복무 중에도 인체의 구성에 대해 연구하고 관찰하며 미래를 향한 예술적 토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군 복무 후 1949년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학 시절의 동료였던 앤디 워홀과 함께 맨해튼으로 이사하면서 첫 룸메이트로 지내게 되고 뉴욕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펄스타인의 초기 작품은 그가 훗날 상징주의 시기의 그림이라고 표현했던 자유의 여신상이나 만화 캐릭터와 같은 작품으로 우연히 팝아트 운동에 기반이 되었고 이는 언뜻 앤디 워홀 등과 비슷한 예술적 여정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펄스타인은 팝아트와 미니멀리즘, 개념주의 예술이 지배되던 1950년대에 일상적인 드로잉과 스튜디오에서의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색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처음에는 그의 경력을 반토막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오히려 독자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선택한 중요한 예술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의 예술계에서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는 당대의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의 표현을 빌면 추상성의 법 앞에서 범죄자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추상화에 지배되는 예술 세계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추방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필립 펄스타인은 리얼리즘과 추상화 사이의 괴리감을 좁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추상 표현주의의 흐름을 거부하고 현실의 직접적인 관찰과 묘사로의 회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드에 대한 접근 방식은 과거 미술사에서 볼 수 있는 이상화된 인물들의 표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리얼리즘은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으로 아름다움이나 이상화된 방식이 아닌 섬세하면서도 정직한 표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모델들은 전통적인 포즈를 무시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으며 그들의 얼굴은 지루함과 피로로 인해 활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적나라한 조명은 그들의 신체 구조를 낮은 톤의 추상적 평면으로 분열시켰고 작가는 인물들을 캔버스 가장자리에 의해 무자비하게 잘라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펄스타인은 모델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냉철하고 세밀한 사실적 묘사를 추구했고 그 결과는 냉담하고 불안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현실감을 제공했습니다. 펄스타인의 모델은 일반인의 벗은 몸과 다를 바 없는 신체 그 자체를 꾸밈없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흠결,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있는 그대로의 가장 진정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꾸밈없는 표현은 미술이 반드시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함으로써 리얼리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펄스타인의 매우 사실적인 그림은 포토리얼리즘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대상의 세부 사항에 충실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정밀성과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사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작업한다는 점에서 포토리얼리즘 정신과도 구별됩니다. 펄스타인은 그의 피사체를 마치 정물화의 구성 요소처럼 다루면서 신체의 형태와 색상 그리고 빛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때문에 한 평론가가 말했듯이 그는 신체라는 주제에 대해 평생 매료되었지만 반면에 인간의 육체가 지닌 선정성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매혹적이지 않으며 그가 인간의 신체를 무생물의 표면과 똑같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델을 디자인의 한 요소로 인식했기 때문에 관람객은 그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인체를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친구들의 추상적인 작품과 경쟁적으로 전시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과 흥미를 이끌어내기를 원했습니다.
1960년대 초 펄스타인은 엄격하게 통제된 스튜디오 환경에서 초상화를 제작하기 위해 모델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의 초기 풍경화의 표현주의적인 스타일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더욱 사실적이고 작품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작품들은 1962년 뉴욕의 앨런 프럼킨 갤러리에서 공개되었는데 매우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추상 표현주의의 흐름과 모순되는 그의 무심하고 냉담한 작품의 특성은 미술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펄스타인의 후기 작품은 터키식 카펫과 아프리카 마스크와 같은 장식적 요소를 통합하여 공간적 지각에 도전하는 복잡한 구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캔버스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작업하는 그의 기법은 일반적인 원근법에 반하는 것으로 그의 그림은 평면에 대한 모더니즘의 철학과 큐비즘에 관한 그만의 해석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펄스타인은 자신만의 미술적 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연구, 발전시켜왔으며 결국 그의 누드와 작품들은 대담하고도 정밀한 묘사를 통해 관람객과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미국적 리얼리즘의 선구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펄스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로서 스타일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이상의 철학적 입장과 태도였습니다. 그는 2002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매 순간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는 분명하지 않은 무언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포착해야 할 무언가가 있으며 나는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필립 펄스타인의 예술적 철학은 집요하게 현실을 관찰해 나가면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순간적 아름다움과 의미를 포착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펄스타인은 그의 경력 동안 프렛 인스티튜트와 브루클린 컬리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머물며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르침의 기간을 통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자신의 정신적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척 클로즈와 실비아 플리맥, 맹골드 등 다음 세대의 리얼리스트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술적 여정의 후기에 들어서면서 펄스타인의 영향력은 정점에 이르르고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의 함정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성실성을 고수하며 끈질기게 회화를 이어나갔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미술 작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에 도전하기 위해 사실주의의 복귀를 주장했던 필립 펄스타인의 성공적인 투쟁은 미국에서 구상적 표현주의 회화의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추상화가 현대 미술계의 유일하고 유효한 길이라고 믿었던 당시 현대 예술 비평계의 기본 명제를 뒤집는 대표 주자로 자주 인용되며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로 하여금 열린 마음으로 예술에 접근하고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과 작품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준 것으로 크게 평가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노출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보여주었던 그의 예술적 철학은 미술계에 커다란 의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 리얼리즘의 선구자로 기억되고 있으며 예술적 관습에 도전하고 표현의 경계를 넓히려는 그의 노력은 미술계에서 그를 주목할 만한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벗은 신체에 대한 재현을 넘어 누드화를 통해 인간 실존의 본질을 매우 정직한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던 필립 펄스타인의 삶과 예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